이거는 꼭 추천해야 된다. 근데 언제 추천하지? 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2022년도 첫 영상이에요.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 우리 당당이들 모두 모두 행복하고 원하는 바 이뤄내는 그런 2022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지난 12월에 정말 잘 입었다, 정말 뿜뿜했다 생각이 드는 패션 아이템 탑9을 함께 공유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들은 정말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은 정말 정말 찐찐 추천하는 아이템들만 모아 놓은 영상이니까 마음에 드는 제품 발견하셨다면 얼른 달려가셔서 품절되기 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후드 티셔츠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중앙에 보면은 머니 사이드 업이라고 적혀있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유튜버 디에디트 분들께서 만드신 브랜드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 후드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목이 좀 답답하게 막히는 느낌도 싫고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뭐 후드 티셔츠보다는 맨투맨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 제가 이걸 입자마자 너무 반해가지고 이거는 꼭 영상을 찍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앞면에 보시면 이렇게 커다랗게 머니 사이드 업이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고, 이 브랜드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토가 담긴 브랜드여가지고, 여기 손목 부분 보시면은 정말 작게 I'm ready to be rich 이렇게 레터링이 또 되어 있거든요. 볼 때마다 약간 자신감이 충전이 되는 것 같은, 나 진짜 부자 될 거야 약간 이런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또 눈에 띄는 디자인이 어깨가 레글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어깨가 약간 부각되지 않고 좀 축 처지는 핏이에요. 그래서 후드를 입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부한 느낌 없이 깔끔하게 입을 수 있어서 이 점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후드끈이 없어요. 저는 후드끈을 거의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 후드끈이 없이 나와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소재도 퀄리티가 좋게 느껴지는 기모 소재라서 따뜻하기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느낌, 소프트한 질감이어가지고 입었을 때 되게 편안하고 정말 가볍게 막 입기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요새 정말 많이 입고 있고 가벼운 외출할 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아이템이어서 가격대는 6만원대로 조금 있는 편이지만 구매하신다면 정말 만족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완전 제 취향을 저격해버린 맨투맨인데요. 제가 또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에 환장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블랙 컬러의 맨투맨에다가 이렇게 키래시 시그니처 체리 로고가 정말 예쁜 핑크 컬러로 정중앙에 아주 커다랗게 딱 박혀있는 그런 디자인의 제품이에요. 심지어 이 체리 부분이 보송보송한 털로 입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영상보다는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귀엽고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왼쪽 손목 부분에 체리 자수, 그리고 뒷부분에도 아리스토켓 캐릭터가 박혀있어서 전반적으로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무드를 내주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기모가 없이 적당한 두께의 맨투맨이어서 지금은 안에 이너를 입고 함께 착용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핏은 저한테 레귤러 핏 정도로 착용이 되면서 또 길이도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딱 적당한 무난한 정도의 길이어서 누구든 무난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뒤에 소개해드릴 스커트, 플리츠 스커트랑 핑크 컬러의 베레모랑 함께 착용했을 때 심장이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 아니면 20대 초반에 귀여운 맨투맨 찾는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추천템은 바로 이 플리츠 스커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언니 살롱이랑 협업을 했었을 때 제공을 받았던 제품인데, 제가 플리츠 스커트를 워낙 좋아하고 또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무난무난해서 되게 잘 입겠다 싶어가지고 두 가지 컬러로 제공을 받았던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정말 베이직하고 깔끔하고 기본적인 디자인이라서 그런가 점점 입으면 입을수록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기분? 저는 컬러를 그레이랑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좀 톤다운된 그런 컬러감들이고, 미니스커트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안에 바지가 내장되어 있어서 활동하기에도 훨씬 덜 부담스럽고 또 뒷밴딩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착용하기 좋더라고요. 저처럼 캐주얼하면서 뭐 러블리
코디하고 이런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 기본 스커트로 이렇게 베이직한 플리츠 스커트 하나쯤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상의랑도 무난히 매치가 가능해서 저처럼 이렇게 그레이나 베이지, 뭐 블랙, 아이보리 이렇게 베이직한 컬러감으로 한두 개쯤 소장하고 계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겨울 코트 중에서 요새 제가 정말 잘 입고 있는 제품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기장이 엉덩이 반 정도까지 내려오는 반코트 기장의 제품이에요. 베이직한 블랙 컬러이면서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핏을 가지고 있는데 어깨선이 어깨에 잘 와있기도 하고 어깨 끝이 조금 단단하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상체 라인을 한번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또 허리에 끈이 내장되어 있어서 허리를 잡아준 채로 입어줄 수도 있는데 벨트를 했을 때도 정말 핏이 예쁘게 딱 허리 라인만 살짝 들어가는 정도로 착용이 됐고 핸드메이드 코트라서 무게감도 가벼운 편이고 베이직한 디자인이라서 코디하기에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코트가 가진 느낌 자체가 깔끔하고 베이직한 느낌도 있지만 은근히 세련된 느낌이 강한 편이어서 저는 부츠컷 라인의 팬츠랑 함께 코디했었을 때 정말 세련돼 보이고 날씬해 보이면서 다리도 길어 보여가지고 요새 정말 자주 입고 있는 겨울 코트입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아우터로 준비해봤는데 우리 당당이들도 숏패딩 많이 입죠? 제가 요새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입는 것 같은 데일리 패딩을 가져왔어요. 요거는 휠라 제품이고 제가 패딩 영상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리뷰를 했으니까 오늘은 짧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엉덩이를 덮는 기장으로 저한테 굉장히 넉넉한 핏을 가지고 있는 패딩이어서 안에 어떤 상의를 껴입어도 무난히 예쁘게 착용이 되는 제품이어서 굉장히 잘 입고 있는 패딩이에요. 저는 컬러를 라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선택을 해서 블랙이나 뭐 그레이, 화이트 이렇게 모노톤의 제품들이랑 함께 코디했을 때 정말 정말 예쁘게 또 무난하게 코디가 되더라고요. 제가 올겨울 숏패딩만 10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그중 가장 자주 입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데일리 패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제품은 데님 팬츠인데요. 제가 이 바지를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바지 맛집 쇼핑몰을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가 요새 로컬 멘션이라는 쇼핑몰 바지에 제대로 꽂혔는데요. 유니섹스 제품들도 정말 많고 와이드한 핏의 제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통통한 체형이 당당이 분들도 입으실 수 있을 만한 바지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제가 여기서 바지를 한 4개 정도 구매를 한 것 같은데 그 바지들 모두 다 성공을 했고 굉장히 잘 입었거든요. 베이직한 디자인부터 굉장히 힙하고 유니크한 디자인들까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요새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그런 쇼핑몰 중 한 곳입니다. 이번 바지도 로컬멘션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바지 영상에서도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 제품인데 요새 저의 데일리 픽이어서 다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바지는 굉장히 넉넉하게 나온 와이드 핏으로 저한테도 허리나 엉덩이, 힙 모두 넉넉해서 착용감이 정말 편하게 여유 있게 입기 좋더라고요. 기장감이 발등을 덮을 정도로 롱한 기장이어서 꼭 높은 신발을 함께 착용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원래 롱한 기장의 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이 바지의 매력은 컬러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쉬빛이 굉장히 강하게 돌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노란기가 도는 게 이게 굉장히 예뻐요. 이게 톤이 다운되어 있어서 튀지 않으니까 어떤 상의와도 정말 무난히 매치가 되고 이거 하나 입으면은 힙하고 빈티지한 느낌을 물씬 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와이드 팬츠, 롱한 기장의 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은 목폴라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는 광고를 했던 제품이기도 하고 인스타 스토리나 게시글로 여러 번 홍보를 하기도 했던 그런 만족하는 아이템이어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한테 꼭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목폴라는 단독으로 입을 수 있도록 루즈핏으로 나온 제품이어서 두꺼운 아우터 안에 여러 겹 껴입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단독으로 입기 정말 정말 좋은 목폴라고요. 발열 내이라서 이거 하나만 좀 추가해서 입어도 더 훨씬 따뜻해진 느낌이라서 지금같이 추울 때 입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만족한 게 이 컬러감이 뭐 아이보리나 웜한 화이트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맑은 딱 화이트예요. 그래서 입으면 제 피부랑 잘 어우러지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폴라 부분도 목에 달라붙지 않고 여유 있는 게 착용감 굉장히 편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루즈한 핏으로 제작된 목폴라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니트 안에 레이어드용으로, 이너용으로 입기보다는 정말 하나만 툭 걸치고 싶을 때 그때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제 픽은 화이트 컬러 M 사이즈인데 제가 블랙 컬러 M 사이즈, L 사이즈, 뭐 브라운 컬러, 뭐 화이트 컬러 L 사이즈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화이트 컬러 M 사이즈만 입거든요. 진짜 제 돈으로 몇 개를 더 쟁여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요새 너무 많이 입고 있는 아이템이어서 여러분들도 구매하신다면 되게 잘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바로 이 겨울용 스타킹 제품이에요. 제가 방금 소개를 해드렸던 모폴라이 브랜드 마른파이브에서 협업을 진행할 당시에 뭐 진짜 많이 뭐 속옷이랑 뭐 이너웨어, 스타킹, 뭐 내복 이런 것들을 정말 정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선물로. 근데 이 스타킹은 입어보자마자 제가 너무너무 반해가지고 이거는 꼭 추천해야 된다, 근데 언제 추천하지? 이러면서 오늘 기다리고 있던 그런 제품이에요. 우리 통통하신 분들은 올리브영이나 편의점 이런 데 가셔서 스타킹 구매하시면은 작아서 흘러내리기도 하고 배부분이 좀 많이 압박이 되거나 돌돌 말리는 그런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많아서 스타킹 신는 걸 크게 선호하진 않는 편인데 이 스타킹은 이름도 넉넉 스타킹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통통하신 분들을 위해서 되게 여유 있는 길이, 여유 있는 사이즈로 제작이 돼가지고 입었을 때 전혀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고 또 배부분이 많이 압박되지도 않으면서 정말 정말 편하게 신을 수 있더라고요. 스타킹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우리 통통하신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 넉넉 스타킹이 쿠팡에도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로켓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타킹 찾으시는 분들이 쿠팡으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은 저한테 패션 아이템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바로 레깅스예요. 제가 요새 헬스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닝 룩으로 이 레깅스가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레깅스는 스컬피그랑 신님님께서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레깅스이고 이 레깅스 좋다는 건 너무너무 워낙 유명해서 제가 뭐 더 할 말이 있나 싶을 정도긴 한데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단독으로 입을 때, 그러니까 엉덩이 라인을 다 보여주고 입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광택이 나지는 않는지, 두 번째 Y존이 부각이 되진 않는지, 그리고 세 번째 배가 말려 들어가서 내려가진 않는지. 그래야지 단독으로 입고 운동을 했을 때도 흘러내리지 않고 여유 있게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하고 있으면서 스판도 좋고 착용감도 정말 편해서 이것만 입게 되더라고요. 길이도 저한테 딱 좋고 소재도 도톰하면서도 행동이 둔해지지 않는 그런 여유 있는 핏이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크게 흠잡을 거 없이 만족을 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당분간 다른 제품으로는 눈 돌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운동을 하고 있는 당당이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운동을 시작해보려는 당당이분들, 이런 분들께 트레이닝 룩으로 정말 적극 추천하는 레깅스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9가지 찐 추천템들이었는데요. 그동안 영상에 노출됐던 제품들도 많고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제품이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많이 올려가지고 눈에 익은 제품들도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만큼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제품들만 모아놨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쇼핑에 많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